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현재 인류는 전해지는 기록과 유물로 고대 문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고대 문명의 기록과 유물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현재 전해져오는 고대 유물들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활용했던 기술들은 현재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들거나 또는 그 기술의 목적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떠한 것들이 그러할까요? 오늘은 이런 고대 기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든지 가장 최근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아직 이해하기 힘든 10가지 고대의 첨단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이자 수학자, 엔지니어,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이러한 여러 타이틀이 말해주듯 생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중 현재 기술로도 구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아르키메데스의 기술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제작했다고 알려진 반사판을 활용한 무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인 루시안의 작품에는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포물선 형태의 반사판이 시라쿠사를 공격하는 적함을 불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판 레이저 무기나 다름없는 것인데 현재도 이를 구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당시 이를 실제 실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론만 놓고 본다면 반사판으로 목재 선박을 불태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행했는지 여부를 떠나 아르키메데스가 당시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게 대단해 보입니다. 인도 델리 메라울리의 꾸뜸 유적지에는 4세기 굽타 왕조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기둥이 있습니다. 높이 7.21m, 무게 6.5톤인 철기둥이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16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부식되지 않고 거의 녹이 없이 멀쩡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인도의 철기둥 제작자가 뛰어난 야금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에 많은 고고학자들의 관계자들이 델리의 철기둥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철기둥의 철에는 인 함량이 높고 슬래그와 철산화물이 존재하는 데다 유적지의 기후가 부식을 방지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일부 사람들은 이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또 다른 기술이 있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라크 아시리아 궁전인 님누드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1850년 영국의 오스틴 헨리 리아드가 발굴을 통해 이를 세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님누드 렌즈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님누드 렌즈는 기원전 750에서 710년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크기는 직경 3.8cm, 두께 2.3cm로 크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탈 재질인 님누드 렌즈는 약간의 타원형인 모양인데 돋보기처럼 빛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님누드 렌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일각에서는 고대 아시리아인들이 망원경의 일부로 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망원경을 최초로 발명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의 한스 리퍼세이의 1608년 기록은 당장 깨지게 됩니다. 한편 님누드 렌즈는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화약은 7세기에 개발되어 13세기 때까지 비잔틴 제국에서 사용한 무기입니다. 그리스 화약은 선박에 대포와 같은 파이프를 장착해 적함을 겨누어 발사됐는데 당시의 일반 화약과는 달리 물 위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유지되어 적함에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그렇지만 사거리에 한계가 있었고 사용 시 파도와 바람 등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그리스 화약은 화약을 구성하는 성분과 만드는 기술이 비잔틴 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버려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 화약의 제조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정은 각기 다릅니다. 나프타부터 송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약의 성분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쉬운 건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기술로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콘크리트는 존재했습니다. 기원전 15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로마의 콘크리트를 누가 개발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로마 전체로 확산되어 로마 콘크리트는 많은 건축물에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콘크리트의 특성상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 현재까지 많은 로마의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콜로세움도 그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인 판테온만 봐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콘크리트는 현재의 콘크리트보다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구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된 지 2000년이 된 로마 시대의 해양 구조물들은 지금까지 부서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데다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콘크리트가 해양에서 수십 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놀라운 내구성입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로마의 콘크리트를 분석했는데 성분으로 화산재 퇴적물인 응해암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법은 사라진 상태라 정확한 배합 비율부터 생산 방법까지 현재 기술로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볼리비아의 티와나쿠 근처에는 푸마푼쿠라는 곳이 있습니다. 536년에서 6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푸마푼쿠는 무엇보다 현재 기술로도 재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석재 가공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 충격을 줍니다. 푸마푼쿠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들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푸마푼쿠의 돌들은 매우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다이아몬드 커터가 있어야 가공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다이아몬드 커터가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직각, 작은 구멍, 복잡한 모양들을 정확하게 가공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 다른 기술도 존재합니다. 푸마푼쿠에서 가장 큰 돌은 길이 7.8m, 무게 131톤에 이르고 이보다 작은 것도 85톤에 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돌들이 푸마푼쿠에서 10km 떨어진 티티카카 호수 근처의 채석장에서 가파른 경사를 오르며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옮겼던 당시의 수송 기술이 놀랍기만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현악기인데 그중 바이올린도 그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제작되고 있는 바이올린과 달리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소리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음색이 날카롭고 소리도 큰데다 무엇보다 음역대에 관계없이 소리가 균일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대 이러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제작 기술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아들이 전수받은 이후 명맥이 끊긴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대의 많은 전문가들은 CT 스캔을 포함해 다양한 장비를 동원하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분석하고 이를 복제하는 시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목재의 일부 특징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복제 시도도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가 뛰어나지 않고 현대의 바이올린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에서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라디바리가 1721년에 제작한 레이디 블런트라는 바이올린은 2011년 런던 경매에서 1590만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바이올린 등의 현악기는 전 세계에 650여 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카니즘은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해안의 난파선 잔해내 나무 상자에서 발견됐습니다.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재질의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최초 발견되었던 20세기 초만 해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천문식의 형태로 보긴 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허나 2008년 카디프 대학 연구팀이 엑스레이와 표면 스캐닝 작업을 통해 비문을 발견했는데 이는 37개의 기어로 달, 태양, 행성 등의 움직임을 추적해 계측하는 용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중 가장 큰 기어는 223개의 톱니로 구성됐을 정도로 섬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날로그 컴퓨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전문가들은 이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재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이것 자체가 추정으로 만든 것이라 원형과 같은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또한 당시 기술로 이러한 것을 제작해 천문 계측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데 정확하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확인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럽에서의 기계식 천문시계는 14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개발됐는데 이보다 1200년 전에 어떻게 이를 만들었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높이 15.9cm, 폭 13.2cm로 작은 크기인 리쿠르거스 컵은 아직까지 많은 전문가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세기 로마 시대에 제작된 리쿠르거스 컵은 유리, 금, 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관에는 리쿠르거스가 포도나무에 알몸으로 묶여있는 모습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잘 만든 유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빛을 비춰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리쿠르거스 컵의 색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컵의 전면에 빛을 비추면 컵은 녹색으로 나타나지만 컵의 후면에 빛을 비추면 컵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컵을 보는 사람이 이동해야 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빛의 방향으로만 색이 변하는 것이어서 고대 기술로 이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노 기술의 경우 1970년대에 들어서 발견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4세기 로마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컵을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페루의 삭사이와마는 잉카의 쿠스코를 방어하기 위해 15세기에 건축된 성체입니다. 거대한 돌로 쌓아올린 형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현재 이곳에는 3개의 성벽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긴 것은 길이 400m, 높이 6m로 쌓아올린 돌들은 각각 120톤에서 200톤에 이르는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 새로운 식민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성체의 돌들을 사용했다지만 정작 너무 무거워 옮기기 힘든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크레인으로도 운반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거대한 돌들을 최초 성벽 축조 당시 어떻게 운반했으며 쌓아올렸는지 당시의 운반 기술과 축조 기술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성벽도 단순히 돌만 쌓아올렸음에도 틈없이 구축된 상태입니다. 화강암으로 된 벽의 표면도 매끄러운 상태인데 표면은 고온에 노출된 흔적이 있다는 게 연구 결과 확인됐습니다. 허나 아무리 고온의 불이라도 돌을 매끄럽게 할 만큼 녹일 정도의 온도에 도달할 수 없는 터라 돌의 성형 기술 또한 미스터리입니다.